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일까? 1. 아무도 묻지 않는다면 시간이 무엇인지 안다. 정작 물어보면 설명할 수 없다. 영화 엑스맨 데이스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2023년의 울버린은 50년 전의 과거 시점인 1973년으로 보내진다. 영화는 50년 전의 과거로 가서 미래를 갈아엎는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목도 미래와 과거의 콜라보, 퓨처 패스트다. 영화에서 펜타곤의 지하 감옥을 뚫는데 동원된 비밀 병기가 바로 퀵실버. 퀵실버는 지하 감옥에서 간수들이 일제히 총을 쏘는 순간 시간을 지연시키는 초능력을 발휘한다. 퀵실버가 착용한 헤드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며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 연출된다. 만일 시간을 병에 담을 수만 있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하루하루를 모아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곡명은 Time in a Bottle. 짐 크로치가 1972년 발표한 곡이니 영화 속에서의 퀵실버에게는 따끈따끈한 최신곡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짐 크로치가 이 곡을 발표한 이듬해인 1973년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 영화의 배경이 1973년인 걸 생각하면 이 장면은 죽은 가수에 대한 오마주인 셈이다. 여기서 퀵실버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날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감독이었다면 과거의 히치콕 감독을 살짝 흉내내서 1973년 9월 20일자 신문에 짐 크로치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는 바로 그 기사가 관객에게 살짝 보이게 했을 것이다. 퀵실버에서의 퀵은 빠르다는 뜻도 있지만 흐르다는 뜻도 있다. 퀵샌드가 흐르는 모래, 유사의 뜻으로 쓰이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퀵실버는 흐르는 은, 즉 액체 은을 뜻하고 그야말로 한자어 수은과 같다. 그런데 수은의 공식적 영어 명칭은 머큐리고, 머큐리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령의 신, 헤르메스의 로마식 표기에서 유래된 단어다. 머큐리는 전령의 신인 만큼 날개 달린 모자와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엄청 빠르게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빠른 수성의 이름이 되었다. 그런데 중세 유럽에서는 한때 하늘의 천체를 금속에 하나씩 대응시키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태양은 금, 달은 은이었고, 수성이 바로 수은이었던 것이다. 자, 다소 복잡하지만 연결고리는 이렇다. 헤르메스, 머큐리, 수성, 수은, 퀵실버.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로마식 표기가 머큐리, 그게 가장 빠른 행성인 수성의 이름이 되고, 수성이 중세 연금술 전통에 의해 수은과 연결되고, 수은의 별칭은 퀵실버. 그래서 영화 속에서 헤르메스처럼 빠른 퀵실버인 거다. 퀵실버의 초능력을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그의 감각신경의 신호전달 속도는 보통 사람보다 수만 배 빠르다. 초고속 촬영을 해서 이를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하는 것과 같다. 시간을 잘게 쪼개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본다고나 할까? 파리를 예로 들어보자. 인간에게는 수십 분의 1초가 걸리는 신호전달이 파리에게는 수천 분의 1초 걸린다. 그래서 당신은 파리를 잡을 수 없다. 파리에게는 당신이 휘두르는 손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인다. 영화를 보면 퀵실버의 신호전달 속도는 파리보다도 수백 배는 빠른 것 같다. 그에게는 총알의 속도가 굼벵이보다도 느리다. 보통 사람도 죽음에 직면했을 때나 엄청나게 집중했을 때는 퀵실버까지는 아니어도 파리 정도로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은 흔히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말한다. 이처럼 기억된 이미지를 뇌가 고속 촬영하면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잘 훈련된 야구선수도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면 순간적으로 야구공이 공중에 떠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공중에 떠있는 야구공의 실밥까지도 뚜렷이 볼 수 있다고 한다. 특정한 마약을 복용하면 임사체험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보통 때의 정신활동 속도보다 100배나 빠르게 환각의 세계를 질주하게 된다고 한다. 투레증후군 환자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세계적 운동선수들 중에는 투레증후군 환자가 즐비하다고 한다. 영화 속 퀵실버는 투레증후군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속 촬영으로 시간이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속 촬영으로 시간을 빠르게 가게 할 수도 있다. 고속 촬영을 하면 단위 시간당 필름의 수가 많아져 영상은 슬로우 모션이 되고, 저속 촬영을 하면 반대로 패스트 모션 영상이 나온다. 슬로우 모션이 시간을 현미경으로 잘게 쪼개서 보는 거라면, 패스트 모션은 시간을 망원경으로 멀찍이 내다보는 거라 할 수 있다.
패스트 모션으로 보면 밤하늘의 별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식물이 동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유명한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사람의 뇌과학자 올리버 섹스는 의식의 강이라는 책에서 기면내염에 걸린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뇌에 문제가 생겨 제각기 다른 템포로 움직인다고 한다. 뇌가 고속 촬영을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속 촬영을 하는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한 사람인데 몸의 한쪽은 빨라지고 다른 쪽은 느려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이 환자는 하나의 몸에 두 개의 시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서양에 타임이너 바틀이 있다면 한국에도 시간에 대한 기가 막힌 한 편의 시가 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시인 황진이의 작품이다.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든님 오신 밤에 굽이굽이 펴리라. 어찌 보면 타임이너 바틀과 비슷하지만 더 유머러스하고 훨씬 야하다. 유머러스하지만 조잡하지 않고 야하지만 멋스럽다. 시간을 뭉텅 베어내어 서리서리 간직했다가 정드님과 보내겠다는 절절한 사랑이야기. 마치 컴퓨터 파일인 양 시간을 오려두기, 저장하기, 복사하기 등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가히 상상력의 끝판왕, 이래서 황진이다. 짐 코로치와 황진이가 덧없이 흐르는 시간을 병에 담아 혹은 허리를 베어서라도 간직하겠다는 인간적 소망을 표현했다면 영화 콘택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 없이 시간을 아예 하나의 블록으로 간주하는 신적 내공이 등장한다. 소위 블록우주 또는 영원주의라 부르는 개념인데 과거, 현재, 미래 등은 모두 인간적 환상일 뿐 우주적 시간은 그 모든 것을 뭉뚱그린 하나의 블록으로 존재한다는 아이디어다. 인간의 언어적 시제 구조가 과거, 미래라는 착시를 유발하는데 우주 공간에 위아래가 없듯이 과거, 미래에 대한 도식적 집착을 없애면 영원한 현재만이 남는다. 영화에는 시간을 초월한 외계인의 언어가 나오고 이를 구사하게 된 주인공은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 아인슈타인도 만년에 이렇게 말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은 집요하게 계속되는 착시다. 이처럼 사람들은 시간을 물화시켜 이를 고정시키고 통제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시간은 보통의 존재와는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건 왠지 이상하다. 차라리 뭔가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시간은 흐른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시간은 다른 존재에 의해 저절로 생기는 공짜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철학자 칸트의 말대로 다른 존재들이 활동하는 무대로서의 선험적 형식처럼 보이기도 한다. 만일 아까의 여러 가지 예서처럼 시간이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흐를 수 있다면 과학을 하기에는 난처한 상황이 된다. 시간에 관련된 측정값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은 주관적으로는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뭔가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서 언제든지 시간을 맞출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 시간에 동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바로 뉴턴의 절대 시간이다. 우리의 시계는 모호하고 부정확할 수 있지만 어떤 초월자가 진짜 시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흐른다는 생각이다. 뉴턴에 따르면 시간은 선험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대의 라이벌이었던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달랐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을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를 두고 엄청난 논쟁을 벌였는데 시간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라이프니츠는 대선배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따라 시간은 단지 변화와 운동의 척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절대시간 따위는 없다는 자신의 굳은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이름 라이프니츠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T를 삭제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둘이 앙숙은 앙숙이었던 모양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시간은 선험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 저절로 생기는 공짜 존재다. 19세기까지 시간에 대한 이런 논쟁에 대해 과학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과학의 중요한 방정식들이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든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가든 똑같았다. 포물선 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영상에서 공이 A에서 B로 간 것과 거꾸로 B에서 A로 간 것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 장면을 녹화해서 앞으로 틀든 뒤로 틀든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단 얘기다. 하지만 19세기 말 위대한 두 거인에 의해 과학사에서 최초로 시간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이 열린다. 엔트로피 개념을 창안하고 발전시킨 클라우지우스와 볼츠만이다.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까지 물리학에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였다. 공이 튀다가 바닥에 멈추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영상을 거꾸로 돌리면 가만히 멈춰있던 공이 갑자기 움찔 솟아오르고 점점 높이 튀어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 역학적 운동인 건 마찬가지인데 방금 전에 폼을 쏜 운동과는 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 공이 바닥에 튈 때마다 공이 갖고 있던 에너지 일부가 열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공은 점점 낮게 튀다 결국은 멈춘다. 이처럼 열역학적 시간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열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미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세숫대야에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려보자. 서서히 퍼져나간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이게 바로 시간의 흐름이다.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하나의 거시적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적 상태의 수로 생각했다. 근데 좀 이상하다. 하나의 거시적 상태를 생각하지 말고 미시적 상태를 하나하나 모조리 구별하면 안 될까? 앞서 엔트로피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미시계를 거시계처럼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애당초 거시계와 미시계를 구별할 이유조차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입자들의 미시계를 구별할 수 없다. 입자들의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이다. 우리는 부피, 압력, 온도 등 입자들의 떼거지 행동만 알 수 있을 뿐 입자들 하나하나의 위치와 운동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미시계에 대한 우리의 무지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열역학체 이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흐른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후보 땡땡이 있을 때 이를 땡땡 화살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렇다면 엔트로피에 의한 시간의 화살은 간단히 엔트로피 화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엔트로피 화살을 의심했던 많은 과학자들은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그중 아주 유력했던 것 중에는 빛 화살과 블랙홀 화살이 있었다. 빛 화살은 빛을 기술하는 방정식이 시간의 전후를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강력한 시간의 화살의 후보로 대두되었고 이를 두고 리츠라는 과학자와 아인슈타인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리츠는 빛 화살을 지지했고 아인슈타인은 반대했다. 1945년 또 한 명의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이 빛이 시간에 대해 대칭임을 증명하여 아인슈타인의 손을 들어줬다. 빛도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으로 아쉽게도 빛 화살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 버렸다. 블랙홀 화살은 보다 직관적이다. 모든 물체가 블랙홀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는 없으니 이거야말로 명확한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있다.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체를 블랙홀 바깥에서 관찰하면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으로 그 물체가 블랙홀에 도달하는 걸 결코 관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빛을 나타내는 방정식처럼 블랙홀을 기술하는 방정식 또한 시간에 대해 대칭임이 밝혀졌다. 이로써 블랙홀 화살마저 블랙홀의 미궁 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실존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심리 화살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걸까? 시간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걸까? 시간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시간은 우리 의식의 일부이며 과학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앞서 칸트의 얘기대로 시간은 우리의 내적 상태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엔트로피 화살의 지지자였던 아서 에딩턴은 우리는 왜 미래가 아닌 과거를 기억하는가? 라고 질문했다. 이는 인간의 뇌 자체가 기억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적어도 우리의 뇌 속에서는 심리 화살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다. 또 한 가지 아주 빠르고 강력한 화살이 남아있다. 우주 화살이다. 이는 빅뱅 이후 지금까지 우주가 계속 팽창해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궁금증이 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계속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흐르는 속도도 달라질까? 무엇보다 만일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수축한다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 스티븐 호킹은 명저 시간의 역사에서 시간의 본질에 대해 얘기한다. 거기서 그는 일단 심리 화살이 엔트로피 화살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정보를 기억할 때 반드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컴퓨터나 인간의 뇌나 뭔가를 기억할 때 열이 나고 열이 나면 무질서가 증가한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를 기억하는 순간 엔트로피 화살이 따라간다. 그래서 인간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호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약간의 무리수를 둔다.
심리 화살뿐 아니라 우주 화살도 엔트로피 화살과 일치하는데 그 이유가 인류 원리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의 증명은 간단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우리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적 존재는 우주의 팽창 국면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명 끝! 호킹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로 말미암아 엔트로피 화살, 심리 화살, 우주 화살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인류 원리를 혐오했던 볼프강 파울리는 인류 원리는 심지어 틀리지도 않았다고 비아냥거렸는데 후에 피터 화이트가 인류 원리가 심지어 틀리지도 않았음을 우아하게 논증했다고 한다. 이로써 심리 화살과 우주 화살이 풀어졌다. 리처드 뮬러는 나우, 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에서 엔트로피 화살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한다. 엔트로피 화살도 심지어 틀리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에딩턴이 처음 엔트로피 화살을 제안한 지 9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에 대한 어떤 실험이나 증명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뮬러는 엔트로피가 시간의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돌고 돌아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왔다.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일까? 엔트로피도 빛도 블랙홀도 시간의 척도는 아닌 것 같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지만 인간 역시 시간의 척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시간의 화살 따위는 없는 걸까? 아니면 시간이 애당초 과학적 탐구 대상이 아닌 걸까?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시간은 과학에 포섭되기 시작한다. 20세기 과학혁명을 주도한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이 그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것이 2편의 주제다. 하지만 미리 얘기하건대 인류는 아직 시간의 본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단지 막연한 하나의 심증만 있을 뿐이다. 시간이란 조용히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깊은 심연 같다.